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고요. 신랑은 재택근무를 하고 계속 옆집 그릇이 자꾸 저희 집에 있고 신랑이 술도 안 먹거든요. 네. 근데 맥주도 종류별로 저희 집 냉장고에 좀 느낌이 좀 그냥 찜찜해서 그런데 그쪽 여자는 제가 봤을 때 좀 예쁘게 생겼어요. 되게 이렇게 남자들이 꼬이게 생겼어. 그러니까 남편이랑 그 여자랑 바람난 것 같다? 본인은 남자 없어요? 내가 보기에는 만난 지 오래됐어요. 신랑은 바람 안 났어. 남편하고 본인하고 소통하면 내가 봐도 안 맞는다. 솔직히 뭐 바람 본인이 났지 신랑이 난 거로 난 비치진 않아. 근데 저 바람 난 거 내가 보기에는 지금 본인이 바람 난 사람도 유부남일 거야. 근데 그 사람 처가 내가 보기에는 당신인지 몰라도 남자가 바람 난 걸 눈치 챈 거로 보여. 근데 당신 들킬 것 같으니까 당신이 조심하고 내가 보기에는 이제 헤어져야 돼.